안녕하세요. TV10 구독자 여러분, 배우 홍승희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댓글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키가 170이 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건? 저 170인데요? 저 170이에요. 지금 170인데 키 크신 분들을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데, 항상 부러운 게 그 봄이나 가을에 청바지에 흰 티에 트렌치 코트. 근데 제가 입으면은 그 안 살더라고요, 그게. 그래서 그렇게 좀 입고 입공기를 좀 많이 마셔보고 싶습니다. 네. 눈물 연기가 일품이시던데 비법이 있을까요? 비법이라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 순간에 눈물이 나면 그냥 저는 열심히 우는 게 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승희의 페이보릿 음악과 왜 그 음악인지? 저는 되게 그때그때 듣는 음악들이 되게 다르거든요. 사실 좀 창피한데 이 노래 듣고 울었거든요? 선우정아님의 도망가자 달래주는 느낌의 노래더라고요. 그래서 지치거나 힘드실 때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방탄소년단 노래도 많이 듣고요. 그리고 또 NCT 붐이라고, 이건 진짜 제가 뭐 신나고 싶을 때 진짜 이건 솔직하게 많이 들어서, 그 외에도 그냥 다 들어요. 홍승희의 MBTI는 무엇인가요? ENFP거든요. 왜 그게 나왔지? 하는 의문점이 전 들었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해봤어요.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해봐도 또 똑같이 나오고 또 똑같이 나오고 또 똑같이 나오고, 주변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거를 봤을 때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나요? 재밌는 걸 보고요. 제가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해요.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푸는 것 같아요. 저요? 저 빵이요. 케이크, 마카롱, 당이 치솟는 느낌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좋아합니다. 매드몬스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 이거 진짜, 이것도 진짜 비밀인데, 전 지금도 자꾸 그 루돌프 노래가 자꾸 흔들거든요. 저희 홍보팀 이제 그냥 메이누님이랑 또 봤어요, 다 같이. 엄청 웃었었는데, 매며들고 있어요. 아주 멋있는, 네, 멋진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. 버킷리스트가 궁금해요? 더 자주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2021년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하나님이 캔 것 같은, 저는 되게 좋았어요. 좋았고 되게 밝고 유쾌하셔서 둘이 만나면 어쩌겠어요. 되게 두 배로 밝고 유쾌하게 이렇게 촬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작품에서 꼭 만나고 싶은 배우는 누구인가요? 너무 많아요.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싶습니다. 승희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한마디, 아니 두마디 해주세요. 이렇게 재밌고 또 유쾌한 질문들 많이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응원해주시고 힘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. 이미 이제 팬이 되신 분들은 되돌릴 수 없으세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배우 홍승희였습니다. TV10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알았죠? 감사합니다.